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긴 장이 아닙니다. 별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바울의 가슴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원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이 교회는 정말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이때가 AD 49년이고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기간까지 기도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비를 끝까지 책임지고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은 생명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이걸 모아서 성경금을 줬다. 이것도 1년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기간, 12전에서 13년 동안.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표현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 정도로 영적인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선교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교인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샘플 되는 교회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를 자주 언급을 해요. 기억되어지는 교인, 기도할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교인, 그게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평생 동안 이 가슴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 이 메시지를 왜 묵상합니까? 바울 가슴에 있다. 바울의 사랑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면류관이라 이런 칭호를 받을 정도라면 이들은 전도와 선교가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런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심령에 싹트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목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란 말은 병사가 전쟁을 앞두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 옛날에는 전쟁을 할때 전면전이거든요. 전면전. 그래서 전면전으로 서서 앞으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누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영적으로 긴장을 해라.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첫 번째가 이제 4장에서는 권면을 합니다. 드디어 권면을 해요. 그래서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묵상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른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생활을 얘기해, 생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삶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거든, 도구요. 내말 한마디와 삶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의 언행이 아니라 삶에서의 언행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사랑했던 교회, 나에게 13년 동안 성경 헌금을 보내주고 기도해줬던 이 교인을 향해서
빌립보서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른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자 1장에 기억하세요. 한마음이란 단어, 그렇죠? 한뜻이란 단어, 협력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원리수를 이루라. 그리고 2장에서도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마음을 품으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하거든요. 겸손. 겸손의 샘플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면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2장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 왜? 겸손해야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은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저와 여러분 이런 본능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능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려버리면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딱 해결되면 두 번째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기고 싶은 본능. 이때부터 자동차도 달라. 옛날에는 생존에 있었던 시대는요. 굴러가면 돼. 자동차. 굴러가면 돼. 내 바퀴 있어서 굴러가면 돼. 근데 즐기고 싶을 땐 또 안 그래. 즐기고 싶으면 차가 좀 커져야 돼. 왜? 거기다 많이 넣어야 돼. 캠핑 다 넣어야 돼. 막 돌아내. 산으로 계곡으로.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어. 세 번째가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국민이야. 3만 달러에 딱 접어들면 국민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어. 이때 발전하는 게 뭐냐면 SNS가 발전해요. 내가 그 며칠 전에 식당을 갔는데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옆에 연인이 있더라고요. 연인. 연인이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를 우선 막 먹으려니까 남자 손을 탁 치더라고요. 여자가. 남자가 젓가락을 탁 쳐요. 왜 결혼하는지 몰라. 탁 치더라고요. 근데 왜 치지? 소리가 탁 소리 나요. 여자 참 맵대. 왜 쳤냐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야. 사진을. 사진을 찍어야 찍고 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남자는 그런 게 약하잖아요. 그냥 젓가락 집으니까 탁 치더라고. 사진을 딱 SNS에 올리더라. 왜? 자랑하고 싶어. 나 이런 고기 먹었다. 나 이런 핸드백 했다. 나 이런 옷 입었다. 나 이런 자동차 샀다.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민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명품 소비가 한국이 1, 2예요. 중국 다음이에요. 네 번째 욕구가 뭐냐면 이때는 이제 4만 달러, 5만 달러 정도 가죠. 이때는 욕구가 있어요. 그때 인정하고 싶,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인정받고. 이때 이제 많이 하는 게 기부예요. 기부. 그래서 개인이 GMP가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 됐을 때 기부 문화가 많아요. 기부. 기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이게 그 인정받고 싶은. 대부분 연령층에서는 이제 60대 남자들. 60대 남자들. 그래서 무슨 모임만 하면 상장 받고 싶어, 막. 아무것도 아닌데 막 상장 받고 싶다고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받은 상장을 걸어놓고 막 그렇거든요. 그 무슨 모임만 하면 무조건 상장이에요. 그게 60대들. 특히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그 마지막 욕구가 뭐냐면요. 자아 욕구예요, 자아 욕구. 이때는 남의 구애받지 않고 무엇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때는 막 수천억을 막 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메리츠 자산 운용의 존리 같은 사람들은 자산이 수천억 있잖아요. 자가용도 없어요. 자전거 타고 다녀. 이런 사람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지금 SNS에 올리고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3단계야. 이게 욕구예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창세기 3장 이라는 나 중심의 욕구예요. 욕구. 이걸 말씀을 들을 때 이 욕구가 내 중심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방향 맞춰 사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 전도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4장에서는 드디어 여자 이름이 세 명이 언급이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누굽니까? 또 한 사람이 글라멘트라는 여자가 언급이 돼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의 내부의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의 다툼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 당시에 대부분 여자 중심으로 설립이 됐어요. 12년 전에. 즉 빌립보 교회 핵심적인 멤버가 누굽니까? 누디아라는 상인 귀족 엘리트. 굉장한 부자였죠, 여러분. 누디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두아데라시아의 자주 장사 누디아예요. 자주라는 이 옷은요, 귀족이나 왕족만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두아데라에서 빌립보로 온 것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누굽니까? 만나는 대상이 왕족의 왕족, 왕 아니면 왕족만 거래하는 우리가 말하면 상인 귀족 출신의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 2000년 전에 여자가 상인 귀족, 우리가 말하면 명품만 다루는 그런 사업가였다고. 두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중산층, 공무원이에요. 간수, 가족. 또 마지막 하류층, 저만한 귀신들 여자. 대부분 여자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내부의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신앙이 뛰어나요. 그러나 이 원리스가 안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나중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마음이란 단어, 한뜻이란 단어, 협력이란 단어, 합한다, 한마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 건 바울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교인들이 원리스 이루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4장에는 그 원리스를 깨는 세 명의 여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의 종이 원리스를 이뤄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협력해라 이런 단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에게 원리스를 이뤄라, 이거 쉽지 않아. 지금이나 옛날이야.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드디어 한 마음을 품고 원리스를 이루고 같은 사랑을 품고 합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했던 그 요소가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걸 바로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신뢰예요. 여러분. 신뢰가 되면 권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 권한다, 권한다는 우리가 말하면 권면. 권면은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왜? 권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수술하는 거거든요.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고, 이걸 뛰어넘어야 어떻게 합니까? 한 시대 쓰임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는 거예요. 자, 권면하기 전에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들이 나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이었다,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하기 전에 이 여인들은 나와 함께 복음으로 힘썼던 여인들이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맨, 복음을 위해 희생한 빌립보 교인들아, 이들을 도와줘라.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런 용어들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성경은
주 안에 서라. 다른 말하면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서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전쟁 용어입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이 시대에 분명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라. 그러기 때문에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한 너희들은 전쟁을 앞둔 병사들처럼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러면 굳게 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복음 안에 서 있어라.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 안에 서라. 더 쉽게 얘기하면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 선포도 중요하지만 선포된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고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만나서 이들을 양육해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 다락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준비하거든.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메시지는 대부분 강단을 통해서 강의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유일하게 다락방 안에서 하시는 분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주제예요. 주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아니 사역자가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역자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때는 성경이 도구예요. 도구.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필요할 게 있어요. 피조물로 써야 돼. 내가 메시지 증거해서 내가 수요 설교다, 주일 설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제를 정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인용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해. 근데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전도자로 계속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써야 돼. 피조물로. 목사나 뭐 전도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건 교회에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책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로 써야 돼. 그게 뭐냐? 내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성경이나 일자, 전도사님 얘기하기를 하루에 세 장씩 읽고 주말에는 다섯 장 읽으면 일도 간다. 예,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힘들어요. 아무리 강조가 아무리 해도 1년 안에 예언기간 1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고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40명의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기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게 축자의 영감설이 있다.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라. 그렇죠? 모슬렘이 모슬렘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듯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불교 신자가 석가모니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죽기 전 3, 4년 전에 디모데에게 썼던 유언의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너를 만날 때까지 못 만나거든요. 바울이 순교합니다. 내가 너 만날 때까지 너는 목회자야, 목회자. 지금 목회자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거든. 너는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퍼블릭 리딩,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이거야. 성경을 읽어라, 권하라 이거야. 목회자가. 그리고 가르쳐라. 그럼 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책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진 책입니다. 그 강한 의지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언급된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원복음, 그리고 이것이 원줄기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원줄기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면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격가지만 보는 거예요. 격가지. 사회운동가는 성경을 통해 사회운동에 관한 부분을 끄집어서 보고, 박해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주의 중심으로 끌어보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은 질병에 관한 부분을 성경을 빼갖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증거하고, 교육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의 교육학적인 부분만 끄집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걸 다 격가지입니다. 그래서 격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은 원줄기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구약의 창세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이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계보자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의 10대손이 노아,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람, 아브람의 후손 중에서 이삭,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의 아들 중에서 베레스, 창세기 3장의 계보자를 하나님이 하나씩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신약의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격가지가 아닌 원줄기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속사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야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예수로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원리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원리스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두 명의 여인들을 소개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라. 그런데 이 인물들도 나와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다. 이 여인들을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러면서 또 글레멘드라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여인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여인도 도와줘라. 왜냐하면 교회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지만 이들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있는 이라.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곳이 빌립보서 딱 한 번 나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여인들이지만 이 여인들이 전에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했는데 너희들이 도와줘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여인이라고 또 분쟁하고 또 다툼하면 또 다른 분쟁, 또 다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도와줘라. 더 도와줘라.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분쟁의 씨앗이 있거든. 자기는 몰라요. 분쟁의 씨앗의 시작은 뭐냐면 언어거든, 언어.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찌르는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 식사하셨어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아,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걸 물어보지? 내 가정형편을 아나?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그 상처,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됐을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가정. 부부가 늘 싸우는 가정들.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 학교에서도 상처받거든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망가뜨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망가뜨리고, 의지적인 부분, 선택하는 부분을 다 망가뜨려요. 망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약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들, 행동들이 원리스를 깨거든요. 그런 사람이 발견되어지거든. 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지 말고 도와줘라. 왜? 저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그릇이 있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 이런 그릇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너그러움, 사람을 볼 때의 너그러움, 여러분들. 그 너그러움. 저는 잘 못하는 게 뭐냐면, 혼자 밥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요. 혼자 있을 때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혼자는 뭐 나는 밥을 못 먹겠다. 안 먹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점심은 안 먹는 것 같아요. 뭐 아침? 아침 누가 주나? 오늘 아침에, 오늘 특별한 날이야, 진짜. 아침에 우리 이분이 일어나셔갖고 막내 앞에서 할창창 거리는 거예요. 막 씻고 머리하고 막 가야 되는데 할창 하면서 뭘다 주더라고. 그래서 먹고, 뭐 사과도 깎아주고 먹고, 내가 이제 왜 그래? 그래서 아,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뭐 일찍이야. 그럼 밖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잘 가라 그러고 막, 그러면 넣어주길래 너무 생소해서. 내가 나갈 때, 여보, 평상시처럼 화이팅! 평상시처럼 화이팅! 왜 그러냐면, 너무 당신이 알아서 잘 챙기니까 이렇게 냅둔다더라. 그게 성격이 못 돼서 그래, 내가. 우리 아내가 해준 다리미로 데려온 옷을 못 입겠어요. 이게 두 줄로 잡으니까. 바지를 두 줄로 잡아. 이게 고속도로도 아니고 두 줄로 잡아. 그래, 내가 못 믿으니까. 크린토피아. 그렇잖아요. 크린토피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데려주는데 두 줄로 잡아. 이 성격 못 돼서요. 그러니까 안전한 크린토피아. 그냥 맡기고 찾아오고, 맡기고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돼서 그래,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못 돼서 그래. 성격이 별나서 그래, 별나서. 그러니까 다행히 별난 사람이 한 명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두 사람이 있어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꼼꼼한 사람이 두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 거덜납니다. 그래. 한 사람은 그래도 꼼꼼하고 한 사람은 던지고, 그쵸? 던지고. 신발을 베란다에 던지고, 한 사람은 줄을 맞추고. 이래야지 둘다 맞추면 어떻게 사냐고요. 군대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그래서 자유함을 느끼며 삽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었어요,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깜짝 놀래야지 심장이. 자주 그러면 심장병 걸릴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자, 이 부분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안정이 될 때, 복음으로 안정될 때 우리 입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기쁨이고 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그러이 대해주다 이거예요. 너그러이. 이게 우리 약해 한국 사람들은 너그러이. 너그러이. 그리고 감사. 감사라는 게뭐 입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도 이게 얼굴에서 나오거든요. 이거는 마음과 생각이 지키지 못하면 될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글레멘트를 언급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현재예요, 현재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미래입니다. 현재도 기뻐하고 미래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말은 아까 얘기했죠? 너그러이 대하다. 너그러이 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그러이 사람을 대해줘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원리스라는 관점, 한 뜻, 한 마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전도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은요,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락방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할 때 무너지는 경우가 그 사람이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메시지가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가 없어요. 인간미가 없는 거야.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운 모습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 거기는요, 말과 말, 대화의 시도 알 주거든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에게 단점이 뭐냐면 우리는 메시지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선포 아닙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사람을 들어주는 거, 같이 호응해 주는 거, 리액션을 해 주는 거, 이게 약해요, 여러분. 귀찮아요. 아내가 사과를 깎아주면 특별한 너무 맛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왜 그래 오늘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리액션이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관 문간에 나와서 잘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오늘 수고해 화이팅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래 버리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즉각 반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락방을 할 때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리액션을 해주세요. 야, 그거 안 돼. 그거 영적 문제야. 가문의 문제야. 저주와 재앙이야. 그러면 안 돼. 강단말 성공해. 이런 딱딱 끊어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반응을 해줘야 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한다고 메시지 한다고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늘 말씀과 접촉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은 강한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을 조명해 주시거든요. 나의 단점과 나의 문제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어떻게 해요? 관용이에요, 관용. 너그럽게.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하기보다는 늘 너그럽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속에 그 잘못된 체질들이 너무 많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일 우리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차가 깎아주면 리액션을 풍부하게 해야지. 내일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라는 용어가 적혀 있어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뭘 감사해야 될까? 도대체 감사의 내용이 뭘까?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거거든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죄사함이거든. 죄요, 죄. 죄의 대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헬라 원문으로 가면 사망이란 말을 게헨난이란 단어를 써요. 게헨난, 게헨난. 근데 히브리어 사람들한테는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로면 게흰놈이야. 게흰놈. 죄의 결과는 게흰놈이라는 거예요. 흰놈이란 말은 한국어로 번역되면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게흰놈이란 단어가 언제 사용하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옥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왼손으로 청구하는 게 낫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빼버려라. 왼눈으로 청구하는 것이 낫다. 거기는 지옥은 얘기하죠. 거기는 구더기가 나오고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때 지옥을 개 흰놈이란 단어 예수님이 사용했거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흰놈이라는 건 흰놈의 아들 골짜기야. 쓰레기장이 쓰레기장. 우리 옛날에 난지도 있죠. 상암동에 난지도가 쓰레기장이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신놈의 아들 골짜기가 쓰레기장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그 계곡이 하나 있고 신놈의 아들 골짜기가 거의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레기장으로 만든 거예요.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은 뭡니까? 죽은 시체들, 짐승의 시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구더기가 늘 득실거리고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스스로 오르는 곳,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개 흰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저런 곳이다.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오는 곳이다. 죄의 싹은 개 흰놈이다. 이 말은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바로 엄청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나?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걸 믿는 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왜? 평강을 지배하는 왕이 그리스도거든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에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니라. 그리스도가 해주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거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강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키시리라. 아까 얘기했죠? 프로레세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호위하다. 천사가 우리를 호위한다. 군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주신 것, 나를 위해 해주신 이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중요한 게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 땅의 싸움은 뭐냐면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예요. 내 마음을.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는가. 아니면 구원받았지만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가. 누가 지배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마음을 정복하는 자, 마음을 빼앗는 자. 왜? 마음과 생각을 통해 우리 육체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여섯 가지 덕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또 사령만함하며, 칭찬받을만하며, 이 말 뭐죠? 무엇이든지라는 여섯 가지 덕목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덕기림. 덕기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이 여덟 가지의 이 덕목, 그렇죠?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발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만 하며, 칭찬받을만 하며, 덕과 기림, 이것은 뭐죠?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이렇게 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우리 행실을 보고, 우리의 언행을 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제자를 양육하겠다, 이 시대에 쓰임받고자 할 때는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어도 영접은 시킬 수 있지만 양육은 또 달라. 양육은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이 형편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형편없고 이웃과 형편없고 막 경비 아저씨가 싸우고 막 신경질 내는 사람이 다락방을 한다. 근데 메시지가 너무 좋아. 지속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이 복음만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고 인정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훼손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다락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영적 문제 얘기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삶보다 영적으로나 말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물질관이 형편없다고 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가 증거하는 예원교라는 이것이 훼손되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장로 얘기하고 권세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프팀은 예원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원교회 대표자구나. 나는 예원교회 대표자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밥을 며칠 전에 먹었는데 밥을 먹고 있는 어떤 남자분이 나를 보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특히 식당에서 물어보지 않죠? 술 드셔야 물어보거든. 보통은 정상적인 물어보는 게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 없는데 갑자기 밥 먹는데 혹시 그러더라. 혹시, 그래서 왜 그러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 그렇죠? 그 내가 왜요? 했더니 아, 목사님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야지. 얼굴이 아, 사기꾼처럼 생겼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놀란 거예요. 밥 먹다가 50대 아저씨가 이렇게 쉽게 언급하기 쉽지 않거든. 아, 제가 목사님처럼 보였나? 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명함 하나 주더라고. 명함을 주는데 뭐 기사더라고.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그 회사의 인터넷 신문 기자더라고 보니까. 아, 그러시냐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걸 내가 들었어. 우리 딸이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래? 나는 그래 안 보이는데 그러더라고. 집안이 왼수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인정 못 받아서 집안이 왼수야. 집안이 왼수야. 그럼 내가 뭐 이렇게 뭐 유튜브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막 하면 우리 딸이 보고 더니 집에서 흉내내는 거예요. 막 흉내내는 거예요. 집안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집안에서 벗어나겠거든. 인물 만들게. 왜 너무 쉬운 걸 보여주니까. 집안은 편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오더라도 제가 목사처럼 하면 우리 딸하고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연인. 자연인. 그러나 삶이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성경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 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 선교를 봤을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3도 있었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게 지금 3년 동안 바울이 했던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이 사용했던 도시입니다. 숫자 나온 곳은 데살로니가 3주밖에 없고 고린도에 1년 6개월밖에 없어요. 1년 6개월 빼면 3년 중에 거의 반은 빌립보 아니면 베레아 아니면 아덴이었다. 그러면 반을 쪼개면요 거의 6개월에서 7개월만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양육했을 때 바울이 했던 삶과 이 메시지 이걸 너희들이 배우고 받고 보고 들었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뭘 행하냐? 정확한 복음을 배웠고 받고 듣고 본 걸 행하라. 여러분 뭘 기억나시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1장 8절이에요. 즉 증인. 증인은 뭐라 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법정에 출두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진실되게 말해야 돼요. 증인한 말은 마르투스건 마르투스. 마르투스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입니다. 마터, 순교자. 증인이 증인인데 순교자적 증인이에요. 순교자적 증인이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 보고 들은 것, 이것을 현장에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 마르투스 증인인데 그 중심은 어떻게 해요? 순교자적 증인.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경금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바울이요. 바울이 AD 47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이때가 AD 61년에서 63년이에요. 저 12년, 13년 동안 빌립보 교회가 성경금을 꾸준히 냈는데, 헌신했는데 이 관계가 끊어진 기간이 있었다고. 그게 언제냐면 AD 58년에서 60년, 즉 바울이 가이사랴 지역의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24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됐거든요. 이때 총독이 베스토 벨리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계속 고소했거든. 이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가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경금을 준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보낸 거예요. 그래 다시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났다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해요? 소생된 거예요.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시는 기회가 없었다. 자, 2년 동안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이때 다시 생각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도행 저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자, 바울이요. 10년 선교했습니다. 10년 선교했어. AD 47년에서 58년까지 선교하고 58년에서 60년까지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고 현재는 61년, 63년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10년 선교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온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고요. 뭘 배웠습니까? 바울이 배운 게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사에서 결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군이 누구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해석이 잘못됐어. 본문 중심으로 해석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자꾸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한다든지, 이거 자꾸 사역을 한다든지, 이거 자꾸 어떻게 해요? 아이들 양육하는, 이건 다 주관적 해석이고, 본문을 통해서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그리스도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나는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슨 일을 추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잡고 하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이 말씀 잡고 하는 건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본문을 통해 바울이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가 자족하기를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거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픔도 이길 수 있고 배부름도 이길 수 있고 풍부도 이길 수 있고 궁핍에도 관계없다. 일체 비결 없다. 이게 바울이 말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배고픔도 배부름도 핍박도 고난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본문상으로는. 그러면서 성경금에 대한 고마움을 이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자,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성경금을 동참한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즉 바울의 10년의 선교 사역을 괴로움,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다.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선교팀이 된 거 아니거든요.
기껏 있어봤자 6개월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나의 고난의 선교사에게 너에게 동참했다는 건 뭐냐면 물질을 후원한 거예요. 물질을 후원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분들도 철저히 물질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선교원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질을 걷어서 바울을 도왔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보세요. 드로아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몇 개월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2년 사역을 통해서 추측하건대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머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떠납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있었어요. 떠날 때 그들이 성경금을 후원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는데 이때도 두 번이나 어떻게 해요? 성경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추격해 오니까 육로로 가면 잡히니까 혼자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에서 사역하고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디모데와 실라가 빌립보 교인들이 준 성경금을 갖고 고린도에 합류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장막 만드는 것을 스톱하고 24시 빌립보 교인들이 준 성경금 가지고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바울의 선교비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정말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 편지를 적었는데 빌립보 교회를 인용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사역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항이에요, 무역항. 어떤 면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보다 무역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성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즉 1년 6개월 동안 너희와 함께 고린도 사역할 때 선교 비가 너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즉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했거든 고린도에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니라. 즉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색깔이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바울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의 색깔은 너무 달라. 돈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 고린도죠. 인색하다는 용어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인색하다. 이거는 타고난 영적 색깔이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사역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준 선교원금 가지고 고린도 사역을 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좋아했지만 뭐랍니까? 물질만큼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하였고 조심하니라. 성도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복음 증가하고 나름대로 메시지하지만 물질만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색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고린도 지역은 선교 헌금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없거든. 빌립보에게 마지막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4장 1절에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일의 증인이라. 나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빌립보 교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는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선교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풍부하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성경음을 줬지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성경음을 나한테 보내서 내가 지금 풍부하다. 이거를 보낸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가운데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빌립보 교회의 형편이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 고린도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좀 본받으라 이거예요.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아 교회, 베레아 교회 세 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예를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좀 본받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좀 본받으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환난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많은 환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이들이 거둔 선교 헌금이 너무 풍성했다. 내가 증언한다 이래.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지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네. 근데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구약의 11조, 구약의 11조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11조는 말라기 3장만 본다고. 근데 구약의 11조 개념을 성경대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신약의 11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들여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언급이 있는데 신약에 11조라는 개념은 없어요. 신약은 헌금관이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헌금관이에요. 구약은 10의 1조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다고.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 교회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에 각각 문안하라. 각각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문안하라고 말하지 않고 각각 성도 개개인들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너희에게 문안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나의 형제들 중에 가이사의 집 가이사는 황제 아닙니까? 아니 황제 즉 다른 말로 하면 공무원 말하는 거 공무원 황제를 섬기는 나름 말은 군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 13절 펼지 이렇게 쓰겠죠.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감옥에 있으므로 너희들이 염려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감옥에서도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누가요? 가이사의 집에 시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 근위병이 있는 즉 황제의 죄수를 지키는 근위병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로마법의 감옥은요. 시대들에 갇히면 한 간수가 감옥과 수갑을 차고 같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옆에 수갑을 찬 이 간수는 바울과 교대로 최소 10시간 이상 같이 있는 거예요. 교대로. 그러니까 바울 같이 있으면 뭐예요?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결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판결 날 때까지 자유롭게 셋집을 얻어서 복음운동을 했거든요. 그 셋집을 얻는 비용도 빌립보 교회가 지원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표현이 다른 서신서보다 달라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형제여 나의 사모하며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교육자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 그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정말로 이 빌립보 교인처럼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 있는 사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수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 저 통진에 많은 다민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간을 거둔다고 했는데 이 단이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단민족 안에 귀한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특별히 김포 통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몇 주 동안 시행된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2인 1조가 한 번 더 찾아가는 귀한 사역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홍보했던 많은 분들이 이 바자 오게 하여 주시고 바자회를 통해서 정말 김포 트리 라운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제자들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부터 역사하심이 김포 통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김포 귀한 사역을 하는 우리 캠프팀과 귀한 교육자들 위해 장차 제자로 세워질 다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강음